언니야, 왜 이렇게 답답한 세월을 사셨어? 일단은 결혼은 했으니까 언니를 보면 가슴에 내가 한이 많다, 한이 서려 있다, 눈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도 꿈도 많고 뭔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꽁꽁 보자기 싸매듯이 싸놓고 숨죽여 사셨대. 맞아요. 그러니까 눈치, 솔직히 언니가 눈치 안 봤다고는 말 못해. 맞아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사셨고 내가 그냥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대주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만 살아주기를 많이 바라셨나 봐요, 대주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걸 갖다가 딱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누가 내 삶을 정해줄 거야? 누가 내 삶을 결정해줄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사셨대. 맞아요. 언니도 굉장히 화려해야 되고 누구 남들 앞에서 나서서 내가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밑에서, 우두머리 밑에서 꼬봉처럼, 쫄병처럼 하라는 대로만 살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근데 그렇게 잘 살아오면 행복할 줄만 알았어. 근데 지금은 행복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리고 언니한테 올해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집을 이동을 하셨거나 이사를 하셨어? 네, 이사를 온 거예요. 딴 데서 이사를 네. 오셨구나. 네. 그리고 이사뿐만이 아니라 언니한테 마음속에서 내가 바깥에 뭔가를 하겠노라, 이제는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겠노라 라고 예전부터 마음속에서 요동쳤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폭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야. 내가 내 주변 환경 일거리라든가 뭔가 하지를 않았더라면 내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겠노라, 이젠 내가 나를 꾸려가겠노라 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한가 보다. 네. 그치? 네. 근데 그동안에 언니가 크게 움직여 보이진 않아. 대주님이 어쨌든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을 하셨거나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사람이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내가 그거를 하겠다는 것 또한 조금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치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진 않아. 이제는 내 자리를 내가 찾고 싶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남 밑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내 남편도 내 일을 하셨나 보다. 되게 반짝반짝 화려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남편이 화려해 보이지가 못해. 그래서 본인도 좀 가슴에 화가 많아. 남편이 왜냐면 내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한 3, 4년 전부터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삐그덕삐그덕 거리거나 장사를 했더라면 답답하게 장사가 됐어야 돼. 그래서 시시콜콜 문제거리도 많았을 뿐더러 금전의 문제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든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왜 그러니까 대주님한테 왜 관제도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관제를 좀 이렇게 안고 사셨나, 아니면 관제를 낄 수 있는 일을 하셨나? 네, 맞아요. 술집을 했으니까. 아, 대주님이 술집을 하셨구나. 네. 근데 뭐가 그냥 술집이 아니라 뭐 이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반짝한 게 왜 보여요? 룸사롱.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디 갔어? 없어요. 얼른 다 없어져 버렸어. 네. 그렇게 화려하게 사셨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 화려함이 다 사라지고 반짝반짝 빛났던 건 다 사라지고 그냥 진짜 광택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 대주님도 답답해, 언니도 답답해. 이 집안에는 지금 2021년이라서 2022년이라서 2020년, 2021년이라서 코로나 때문에라기보다는
그 앞전부터 고비가 왔었다라는 소리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언니네가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언니도 내 거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도 물장 사고 싶어? 아니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 쪽은. 아, 꼭 물이 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한테도 뭔가 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남편 쪽보다, 이게 남편처럼 이런 것들 말고 얌전하고 브런치 카페 해보고 싶어. 브런치 카페? 그치, 카페도 어쨌든 네. 물 장사지?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언니 사주도 그렇고 대주님 사주도 그렇고 사주 자체가 두 분 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언니가 아마 신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거나 그러시면 둘 다 신가물이에요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사셨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 또한 내 그 사주대로 그 술장사라는 물장사를 하셨을 거고, 언니 또한 원래는 그런 쪽으로 화려하게 사셨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 남편의 그늘 안에서, 내 남편의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래. 왜? 내 남편은 이제 힘이 조금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 하지만 내 마음의 고집은 안 꺾으신 분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내가 별로 빚을 보질 못하지만 이분도 아직까지 한 방을 노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지금은 먹고 살고 언니 대답을 해주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시고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왜 몸으로 일하시는 일을 하시나? 지금은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을. 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꾸 뭔가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힘들어, 몸으로 힘들어 이렇게라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화려하게 살았던 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래니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기가 죽은 건 아니야, 언니. 아직까지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뭔가 다시 시작하겠노라라고 하고 그 시기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내 가정이 있다 보니, 먹여 살려야겠다 보니 그 틀에서 잠시 잠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주변에 아직도 사람은 많대. 응?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방 내가 한번 다시 재기를 해보리라. 내가 다시 이 시기만 조금 잠잠해지고 괜찮아지면 다시 무리지어서,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혼자 단독적으로 그 일을 다시 진행하진 못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서너 명의 사람과 같이 빠르면 내후년이야, 늦으면 내후년 그 다음 해에 다시 뭔가에 내가 원래 하시던 쪽으로 일을 움직이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이게 자꾸 비춰서 물어보는 건데 3, 4년, 길어야 4, 5년이 됐건 내 집안 내외에서 혹시 상당하신 적 없어? 새 언니네. 새 언니네? 네. 그러니까 남편의 아니 작은 오빠의 언니는, 그러니까 엄마 쪽, 친정 쪽? 네, 저희 친정. 근데 좀 작은 오빠의 와이프의 젊으신 엄마. 분. 아니야? 젊으신 분으로 들었는데 그거는 너무 멀잖아. 그거는 사돈이잖아. 네.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없어. 없어? 네. 왜냐면 이게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게 보이거든, 이 상문 자체가. 아, 시댁 쪽은 잘 모르시고, 혹은 언니 남편 쪽에 관련되신 분 중에 혹시 그때 상간에 돌아가신 분 안 계셔? 난 젊으신 분으로 보이거든.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남자분. 지인이라든가. 저희가 제가 이제 시댁하고는 거의 연을 끊어서 살고 있어서. 근데 이게 왜냐면 대준님이랑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 그쪽에 한 3, 4년 전에 두고 한 분 돌아가셨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문득 그냥 흘겨 넘겨서 네. 몰랐던 거구나. 네. 왜냐 그때 그 상문으로 인해서 대준님이 조금은 앞을 가렸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에도 약간 시비수가 있어야 되고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야 돼.
그때부터 그 상문이 난 이후로부터 내 대주님이 하는 일이 조금 조금씩 막히는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네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가게가 이렇게 갑자기 안 됐어요 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하다는 뜻이야. 그 앞전부터 뭔가 모르게 잘 안 풀리고 실마리가 안 풀리고 돈도 금전도 잘 돌아갔던 것 또한 자꾸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이러면서 이게 운영하는 게 또 힘들어지면서 또 거기에 플러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장사도 못하게 됐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가게가 문이 닫힌 형국으로 보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네는 이 뭐 병명이 생겨서 그 타격으로 직격을 맞은 게 아니라 그 앞전부터 맞죠? 그 앞전부터 힘들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시고 대주님 또한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다른 쪽으로 한번 뚫어봐야 되나 이쪽으로 다시 뭔가를 해서 내가 이게 안 되면 저거를 이렇게 뭔가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 안 되면 이거라도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라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나 그거를 실행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은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그게 그것 또한 막혔었대. 그것 또한 막혔기 때문에 이 대주님이 옴짝달싹도 못했던 형국이라 그러시고 49수, 48 그 상관부터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 아다리가 맞아요. 다 3, 4년 전쯤부터 해서 대주님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노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은 점을 빨리 보러 갔었거나 아니 뭔가를 소리를 들었다면 차라리 대주님의 그 9수와 집안의 상문 그거를 조금 빨리 뭔가 부정이라도 풀었다면 이렇게까지 아예 쌩으로 끝나진 않았을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도 마시래. 언니네가 뭐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집안이 확 내려앉았다고 그렇게 울고만 있고 속으로 답답해만 있고 아저씨도 마음에 화병 생겨갖고 막 이러고만 있을 분들이 아니래. 분명히 52셋 그 정도 되시면 내 남편이 내 대주님이 다시 바깥으로 화려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노라 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고요. 언니 또한 금전이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진 않지만 이제는 이 찰나에 그냥 이 시기에 내가 기회 잡아서 언니도 나가고 싶은 거야. 뭔가 그쵸?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언니가 또 소소하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나 보다. 성격이 어떻게 보면 꼼꼼한 성격은 못 돼요. 맞아. 언니가 털털하고 어떻게 보면 차갑고 잘못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이런 소소한 것들은 그냥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도 또 좋아하는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만약에 아까 말처럼 나가고 싶고 내가 다시 뭔가를 다시는 아니지 이제라도 일을 뭔가를 하고 싶고 하시면 하셔도 되실 것 같아. 하지만 조금 준비의 과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언니가. 그냥 내 마음에 의지만 있다고 해서 떡하니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장사가 되진 않아요. 언니만의 뭔가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근데 언니가 뭐 아까 무슨 브런치 카페? 그거 하고 싶다 그랬죠? 근데 난 그것도 좋지만 디저트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이렇게 많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딱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뭐 쿠키면 쿠키, 샌드위치면 샌드위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고 언니가 하시면 또 언니도 나서면 잘해. 그동안 못 나서게 했기 때문에 언니가 찌그러져 있던 거야. 그쵸? 언니 활동하는 거 좋아해. 이것도 좋아하고 막 보는 것도 좋아하고 구경하고 막 이렇게 집에만 있을 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도 해. 준비만 하시고 해. 단지 올해 당장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언니.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남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언니도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안전빵으로 언니가 뭔가 체계적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2년, 3년 그 상간에 언니가 뭔가를 해놓으면 그때는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 겁먹지 마시래. 응? 겁먹지.
나 혼자 막 떠든 것 같아. 언니는 아니요. 이러고 어? 맞아서 이런 거야? 네, 아니. 네. 그리고 남편이 되게 재미없다. 일단 성격 자체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이렇게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1도 없어요. 솔직히 언니가 이 대두님이랑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사셨나 싶어. 언니는 절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이랑 살 수가 없거든. 근데 내 진짜 내 팔자가 세나? 내 팔자가 세나?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내가 내 거를 갖다 다 눌러놓고 나 혼자 진짜 이 사람한테 다 맞춰서 산 것처럼밖에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막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닌 케이스라 이제 신랑이 워낙 쫓아다녀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언니 말 언니 말 잘했어. 그래 사랑은 아니야. 네. 근데 남자는 언니한테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집착을 한 거야. 좀 너무 죄송하지만 남편분한테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언니를 갖다가 사로잡고 어디 가둬놓은 형국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진짜 교도소 들어가서 교도소 간 게 아니라 내가 교도소 생활 수감 생활 한 것처럼 여기 가도 보고 해야 되고 저기 가도 뭘 했다 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됐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 맞아요. 하면 먹어야 돼. 맞아요. 너무 어. 그러니까 맞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제가 친정에서 이제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너무 많이 쫓아다니니까 그래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맞추면은 내가 행복할 수도 있겠다 순간 그 생각에 선택한 건 맞는데 근데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지. 그래도 언니 토끼 같은 새끼들 있잖아. 응? 그나마도 언니가 왜 남편한테 느껴야 되는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 자식이랑 많이 교감을 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그치? 딸 둘이다 보니까 네.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죠. 맞아. 네. 그러면서 언니가 그냥 그 재미로 살았지. 네. 내 남편과의 삶이 재밌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던 건 아니고 네. 언니가 그냥 나 하나만 이렇게 희생하면 우리 네. 4인 가족이 다 행복하리라 네. 라는 생각으로 언니가 여지껏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언니 뭐 이혼수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진짜? 해서 남편과 있어야 돼. 남편과 뭔가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안 놔줘. 어디를 가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놔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언니가 이 사람한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언니만 더 괴로워지지. 어? 그냥 그러니까 언니가 여지껏 여기까지 왔겠지. 맞춰서 그래 내가 나 하나만 희생하면은 괜찮겠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버리가 그때 당시엔 괜찮았고 화려해 보였고 또 언니가 전업주부로 살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금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니가 그래 내가 나 하나만 참으면 그냥 이렇게 내가 딸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여기도 여행 가고 저기도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음 부담 안스럽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려서 살아서 언니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내 남편이 지금 힘이 없어. 없다 보니 이제라도 내가 이 무리에서 빠져나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든 도망쳐야 되나 그러면 내가 자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금전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볼까? 이게 시초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뭐 헤어질 준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라도 언니가 내 일을 하시면서 그것도 내 소소한 일상이 돼서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에 너무 재미없게 살았어. 울격 겨자 먹기로 네. 사셨다라는 인생으로밖에 안 보여. 대화를 제가 거의 시도를 안 했으니까. 왜? 대화해봤자 4차원이거든. 이게 말 자체가 안 통하니까. 그냥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저기 호는 옛날 고리적 그 시대 그 시대의 사람처럼 정말 가볍지도 않아. 대화 주제가 다 무거워. 남편과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 그냥 일단. 너무 싫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몰라. 밖에서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내가 어깨
짝봉 세우면서 네. 당당하게 다녔던 거고 아직 그 기 죽지 않았어요 남편도. 전혀. 절대.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잠시뿐이야. 네. 재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 일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다시 그리고 이 사람은요 찌질한 것 같고 쳐다보지도 않아 언니 뭐든지 좋고 괜찮고 한방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뭐 무턱대고 진짜 남한테 얹혀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본인 노력하에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실망도 했고 이제 후회도 아마 많이 되셨을 거야 남편이 이렇게 꼬꾸라지다 보니까 그치만 언니 그 앞전 생활 모탈이라는 법은 없대 남편 어떻게든 재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좀만 기다려주고 따님 두 분이라고 했죠? 그 두 분이랑 그냥 원래 지냈던 것처럼 조금 잘 지내시면 언니 또한 재미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좀 숨 막히더라도 참으셔. 알겠어요. 그리고 언니 말 엄청 많지 원래. 네. 내가 혼자 지금 언니 숨도 안 쉬고 언니 말 대답도 이렇게 안 하고 끄덕끄덕하는데 나 혼자 계속 떠들고 있어. 그렇게 수다쟁이인 언니가 남편 앞에만 가면은 벙어리가 돼. 아예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거.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네. 치워주고 옆에 자면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밥 차려주고 약간 이런 생활을 하셨던 것 같다 그냥 말 걸면 대답하고 싶은 언니 그래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언니 그래도 남편이 그동안에 벌어다 준 돈으로 썼잖아 언니가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정정긍긍 살진 않았잖아 그렇진 않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남편 다시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언니가 조금만 기다려줘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피하려고 해봤자 못 피해 진짜 여지껏 수긍하고 살았듯이 진짜 벗어나려고 하면 언니만 진짜 많이 괴로우실 거야 정말 아셨죠? 네 사장님